작은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작은 정우영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해놓고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로. 리그베리송 감독은 카메룬 선수들 가운데는 박스 안쪽까지 손흥민 꺾어주고 반대쪽 헤딩 흘려줍니다. 앞쪽으로 뿌려주는 연결들. 이건 지금 손흥민 선수의 아까 크로스네요. 네. 여기서 사람이 좀 겹치긴 했는데. 황희찬이 세컨 볼. 마지막 헤딩을 이재성이 한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센 팀하고 많이 만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수비가 대고 나와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측면 좀 깊었습니다. 그렇죠. 잘 열었습니다. 한 번에 긴 패스가. 오늘 롱 패스가 정확하게 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자, 손준호 선수가 잡으러 찔러주죠. 안쪽으로 헤딩. 자, 밀고 들어갑니다. 손흥민이에요. 잡고 황희찬 왼발 접고 두 사람 차이. 좀 좁았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자, 이 플레이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조금 여니까 공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지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거를 잡지 않고 원터치로 계속 주다 보니까 공간이 나왔어요. 네. 코스타리카와의 대결에서는 뭐 아주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황희찬인데요. 아, 지금도 괜찮아요. 네. 공 연결합니다. 권경원입니다. 앞으로 전진 패스. 황희찬. 월드컵에서 만나는 본선 상대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예, 수비에 대한 강조는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측면. 황희찬 왼발. 넘어집니다. 자, 그러나 계속 압박. 발받고 터치아웃. 자, 황희찬 선수 지금 볼을 빼앗기고 바로 압박 들어가서 꺼내는 거 좋아요.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 네. 네. 이 선수 움직임을 조심해야 되는. 자, 역습. 온사이드입니다. 온사이드입니다. 황희찬 반대쪽. 뛰어 들어옵니다. 가슴으로 놓고. 김문환. 이란 말이에요. 황의조 선수가 지금 지금 이제 빠져가지고요. 온사이드. 네. 나왔던 장면이고. 잘 빠져 들어갔고. 손흥민이 너무 가까이 있었나요? 짧은 패스 정확히 갑니다. 이재성이 왼쪽을 잡았어요. 자, 측면 황희찬입니다. 황희찬 볼썽. 자, 본인 계속 그대로 끌고 갑니다. 가운데 황인범이. 자, 잘 줬습니다. 공간 열립니다. 꺾어주고 손흥민을 봤습니다만은. 권경원. 자, 측면으로 갑니다. 황희찬입니다. 황희찬 출발. 김진수. 권경원. 자, 볼 잡고 돌아 들어가는 황희찬. 짧게 주고 손흥민. 네시에는 꼭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자, 손흥민이 기분 좋은 선취골을 뽑아줬고. 자, 기독교는 공격입니다. 예. 가운데로 걷어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적 문제도 좀 있고 또 세 팀에 가서 또 적응도 있고 이제 한때 저 황희찬 선수가 지금 넘어진 다음에 만취 얘기 됐는데 발 차니까 조금 깊나요? 살려냈습니다. 자, 1대1로 승부합니다. 뒤로. 토니 콘세이상 같은 해외에 있는 지도자가 하다가 그 팀 마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아이고, 이거는 폴리스파이드 굉장히 단단한 선수. 황희찬. 김준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황희찬의 돌파. 자, 볼써 뒤로 갑니다. 자, 김진수가 왼발로 한 번에 찔러줍니다. 깊숙하게 갑니다. 팔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측면에 김진수, 황희찬이 이어봤습니다. 자, 돌파 시도하는 황희찬. 반대쪽 땅볼 크로스 걷어냅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번에 두 번의 평 빌드업에 대해서도 참가시키지만 상대 역습을 할 때 가운데서 잘라버리라는 거거든요. 네. 자, 볼 뺏어서 나가는 순간. 좋아요. 예. 황희찬 선수는 자기 역할을 두 경기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네. 잘 뛰어줬고요. 후반전 15분까지 황희찬의 역할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